이게 토란이거든요. 토란. 부안장에서 내가 3,000원짜리 사가지고 여기다 묻어놨더니 엄청 나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저큰 밭에도 여기저기 심었는데, 가을 되면 이게 막 이렇게 막큰 거시기 연잎처럼 막 올라와가지고요. 엄청 멋있어요, 화초처럼. 그래서 화초도 죽이고 제가 좋아해 하지요. 저기 저거는 이거 어릴 때 먹는 나물인데 다 커버려서 못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거시기잖아요. 금낭화. 이렇게 밥풀꽃 피는 거 어릴 때는 나물 해 먹거든요. 이게 컸어. 이게 잘라줘야 돼. 이것도 많이 크면은 엄청 꽃이 아름다워요. 크면은. 너는, 아이고, 이뻐라. 너도, 이쁘라, 이쁘다? 이 꽃씨가 떨어지면 내년에는 엄청나겠네, 또. 여 작약도 여보. 여보시오? 이 작약을 다이 상고무로 잘라줘요. 좀 정신없으니까. 상고무 잘라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뿌리를 키우고 좀 자고 있어. 얘들은 국화인데 가을에 이제 꽃필 거고, 이건 작약, 새끼 작약. 나중에 이사 갈때 캐가야지. 저건 솔순을 내가 조금 따가지고 올해 처음 땄어요. 우리 아저씨 친구가 다그 산에서 캐다가 심은, 여기는 다 잣나무만지 소나무가 보기 드물어요. 처음에 트다가 이렇게 놨더니 물이 빗물이게 받아서 빗물이 좋거든요. 사실은 영양분이 많아요. 아이고, 소금도 사야 되고. 측농구리 엄청 많은데, 칙순 꽃이 피면, 칡꽃이 알코올 해독에 좋거든요. 그래서 칡꽃을 따가지고 말려서 물 끓여서 줬더니, 아이고, 술을 잡수고, 스탠드도 받고, 이제 술안 잡수고. 얘는 뭐냐면, 돼지감자예요, 돼지감자. 내가 저기다 몇개 심었더니, 자는 한 바구니 캐서 먹고, 이렇게 지가 이렇게 가서 그냥 이사 간 거야. 이사 가서 하고, 요래배시는 뒤에 가보면, 아이고, 요래배시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셔서 큰일 났네. 우울증에다가, 파킨슨병에다가, 피부병에다가, 아저씨 딸내미 현주가 걱정이 많던데, 아휴, 수인장에 누워서 이 풀이 그냥, 세상에, 태파가 만든 풀이 그냥, 이게 비듬나물인데, 개 비듬나물. 안, 못 먹는 거. 그냥 판을 치고 있네. 다 뽑아줘야 되는데. 내가 서울 갔다 와서, 서울 병원 갔다 뽑아줄게. 태파야, 좀 기다려라. 꽃도 심어 놓으셨는데, 봄에까지만 해도, 그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했는데, 갑자기, 혼자 하시니까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누우셨어요, 자리에. 누우신 지가 지금 한달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게 머위순이거든요. 이게 대가 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좀 굵어져야 돼. 아직은 어려요. 오이도 갖다 심어 놓으셨네. 세상에. 이거 오이가 조선 오이야, 뭐야. 거름도 엄청 오셨네. 세상에. 이 오이 순 얼러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 잘 되놓으셨다. 아이고. 내 친구 오빠가 뭐 포크레인 사다가 여기 집주인이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살지는 않으세요. 우리만 살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개복숭아.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개복숭아. 개복숭아인가 뭔가 하여튼 작년인가 사다 심은 데 벌써 컸네. 여보, 영일마님. 여 개복숭아 구리 오빠가 심은 거 열렸어. 작년에 심었는데 벌써 열렸네. 아, 우리 엄나무 여보 푹 깎아서 우리 엄나무 좀 잘라놓자. 우리 엄나무가 어디 갔지? 어떤 거야? 아, 이쪽에 있구나. 저기 도라지 밭에서, 아이고, 이 잔대인데요. 벌써 이게 5년 지났나? 뭐 이게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걸 안 캐고서는 딴 사람이 물을 심어가지고 아까 캤어요. 다 거기 속에 엄청 많을 건데. 좀 캐고 여기 텃밭에 이거, 아, 여기 이게 뭐인데 잘안 나가지고 이게 저절로 씨가 떨어진 상추가
이렇게 그냥 풍성해네. 세상에. 연하고 이게 만약에 지난 겨울에 안 죽고 났던 거라면 이거 엄청 고소거든요. 이게 상추를 드시다가 상추가 남았잖아요. 그럼 고운 덮개로 덮어놔요. 봄에 그게 싹이 나잖아요. 그럼 진짜 고소해요. 맛없는 상추도 끝내줘요. 내가 먹어봐서 알거든요. 또 상추는 이렇게 밑둥을 깔끔하게 해놔야 다음 선수가 또 나와요. 다음 선수. 아이고 징그러워. 지렁이가 나왔네. 풀도 봐라. 이거는 깻잎인데요. 이렇게 오이뚜를 잘라줘야 여기서 속이 나와요. 또. 이런 깻잎. 먹을 게 많네요. 먹을 게 많아. 그냥 도라지 심었었는데 도라지도 작년에 들켜가지고 들켜서 이게 도라지인데 이게 청량리에서 정동시장에서 도라지 뿌리를 심는 거를 5,000원씩 사다 심었더니 먹고 온다. 이거 다 도라지네. 다 작년에 들켰네. 이제 올 가을에 또 캐먹으면 되는 거예요. 캐먹고 여기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러면은 이건 당근. 여기 당근 저 앞에 우리 심었고 여기는 여기 내 친구 동생이 심어놓은 거. 이거는 이게 뭐냐면 새비름이거든요. 새비름. 새비름이 저 때는 오물이요. 어? 어. 저녁에는 오물이고 자려고 얘도 이불 피는 거지. 이불. 이불 깔고 자려고. 새비름이 뜯어가지고 말려 죽으려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개운하다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걸쳐놓으면 그네 탄다고 좋아하고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안 해. 생명력이 엄청 느낀 거예요. 새비름이. 새비름이 장수식품이에요. 잘만 먹으면 장수식품. 제가 이걸 효소 담으는 것도 있거든요. 효소는 설탕을 몇으로 담는지 아세요? 1:1은 독약이에요. 독약. 어. 1:8도 너무 많고요. 1:6. 1:6이 아니라 10:6. 만약에 매실이 10이다. 그럼 설탕은 6. 그렇게 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수치가 맞아야. 안 그러면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우리 시골 보안 엄니가 그냥 하나 알이 담아놓은 매실은 완전 독약 담아놓으신 거야. 나는 반찬 할 때 조금 쓰긴 하는데 그냥 설탕 대신 조금 넣고 마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래 아이고래. 이거는 여태 뒷동산에 있는 이게 그 치나물인데 이건 미역치라고 어릴 때 먹는 거야. 여기다 심을 때 이렇게 커갖고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겨울에 이게 무 여기다 무 담는 항아리. 겨울에 무 담는 항아리. 개미들이 살고 있네. 여기는 게 아이고 얘들도 다 비듬나물인데 제가 뜯은 게 다 오물이고 난리가 났네. 잠자리 들어가놓으면 그러면 새비름은 우리 주방으로 가자.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된장에 무치든가 고추장에 무치면 맛있어요. 썩 맛있진 않지만 어떻게 무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무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 비듬나물. 비듬나물도 다 오므라들었네. 해가 지니까 얼굴을 이슬 맞을까봐 다 오므리고요. 식물도 지네 살구을 해요. 이거 숯가스 이렇게 따줘야 그 다음에 순이 쑥쑥 올라오는 거야. 저번에는 한번 따줬는데 그래야 여기 마디에서 또 네 갈래로 순이 또 퍼지는 거예요. 놔두면 그냥 쪽만 생겨버려. 식물은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똑 잘라주면 여기서 또 이게 퍼져요. 응? 퍼져. 아, 이것도 저절로 난 깻잎. 이것도 자르면 또 퍼져요. 이거는 무엇이냐? 토란이에요. 토란. 내가 3,000원어치 부안장에서 사다가 여기도 심고 부안이 이 아니야. 뭐지? 왜 이렇게 힘들어? 거시기.